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둔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에 난데없는 만세반석 예수님인가? 왜냐하면 직접적인 연관을 살 수 없기 때문이고 제 아내가 어제 그랬어요. 이번 주 묵상 본문은 역사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역사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어제 오늘 10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예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면 특히 오늘 말씀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적인 역사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돌면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위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더 동편으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서 동편으로 가면 당시에 바벨론, 지금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쪽이 쫙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인도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지중해 일대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세계입니다. 그 제국이 점령하고 싶었던 곳이 바로 그 지중해 일대를 둘러싼 그 당시의 세계, 그게 제국들이 제패하고 싶었던 모든 경제 또 농업 군사의 요충지들이 그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리고 메대와 파사,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 지중해 세계를 다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지중해 세계를 점령했던 거죠.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는 알렉산더도 나오는 거죠. 어제 말씀 11장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알렉산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피할 길이 없어요. 꼭 이 사람이냐? 꼭 이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그 역사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우리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하고 그 네 명의 장수가 부하의 네 명의 장군이 그 헬라 지역을 사등분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프톨레메우스,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안티고누스, 데메트리우스 그럽니다.
이름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수님 빼고 성경의 이름도 헷갈리는 통에 무슨 우스우스 들어가는 이름을 다 외울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런데도 왜 역사 강의는 하고 공부는 하느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약간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역사나 연대, 이름에 약했던 분들은 왜 교회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니까 듣고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이번 주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에 헷갈리셨을 분들은 예, 그냥 잠깐 듣고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데메트리우스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쪽을 담당을 했고요. 안티고누스는 그 시리아 페니키아 그 위쪽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이고 지금의 이제 시리아 그 위쪽이죠. 그리고 프톨레메우스가 이집트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맡아 다스렸고, 그리고 코스는 바벨론 지역,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 가는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꼭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기보다도 그것은 어디로 가든지 요충지인 거죠. 해상을 거치지 않는다면 북아프리카에서 소아시아로 건너가는, 또 저 광활한 인도로 가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의 요충지가 되는 곳이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 약속의 땅. 예. 그래서 모든 제국이 거기를 결국은 노렸던 거죠. 예. 그 비옥한 반달지대,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불렀던 그 팔레스타인을 항상 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제사장 나라, 약속의 땅을 세우시려는 것도 이유가 없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열방이 그 땅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후계 네 명의 장군들이 그 헬라 제국을 사분한 게 왜 중요하냐? 안티고누스와 데메트리우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을 대지 않기 때문이고요. 손가락을 댄 게 둘이에요. 프톨레메우스하고 셀레우코스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메우스는 이집트 지역에다가 기반을 두었어요. 이집트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둘러싸고 있고 그곳은 안정된 곳이고요. 외적이 들어오는 길도 외통수이고 나가는 길도 외통수예요. 네. 그래서 위협을 잘 받지 않았고 자기를 수송하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메우스의 왕가는 보면 우리 지금 다니엘서에 연관된 왕들이 쭉 적어도 다섯 명이 나오는데요. 프톨레메우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쭉 이어지는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그 셀레우코스, 원래는 같은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이면서 동료였지만, 그러나 서로 영역이 나뉘어지면서 이제 다른 왕조가 되고 다른 나라가 되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지역을 놓고 서로 분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프톨레메우스,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왕조와 셀레우코스, 시리아, 또 저쪽
이란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을 구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와의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전쟁 다섯 번의 전쟁 그걸 시리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가 여기에 압축돼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르면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알아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제목이 오늘 만세반석 예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신다. 그런 거죠. 알렉산더가 잘한 것은 헬라화했다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제국을 통일했다. 그런 거죠.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했다. 실제로 그 프톨레메우스 왕조가 왜 중요하냐? 프톨레메우스 2세 때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토대가 된 셉투아진트 70인 번역입니다. 70명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민들의 독일어로 번역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어렵잖아요. 히브리어. 모음 없이 자음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아랍어처럼 거꾸로 가는 그리고 기호도 정말 범상치 않은 뭐 이태리어, 독일어, 라틴어 오늘 현대 언어로 치자면 음가가 쓰여진 대로 읽으면 어느 정도는 되는 물론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되는 근데 일단 음가가 전혀 다른 러시아어 불어는 일단 들어가는데 기가 죽어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예, 무슈인지 무슈, 무슈, 무슈 예, 발음이 헷갈리잖아요. 예, 그렇듯이 히브리어 읽기도 어렵고 언어적인 소통도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쓰는 나라가 많지도 않은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언어를 통일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언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복음이 달릴 수 있는, 말씀이 달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을 따라서 의존하느냐? 그렇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따라서.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수요일 예배 끝나고 자네가 또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뭐요?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막전과 막후 얘기를 했죠. 예. 역사의 무대에 예. 서 있는 사람보다 무대의 스텝들이 그 배후의 스텝이 훨씬 많다. 예. 그건 뭔가 이율배반적인가?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의 환상을 이렇게 같이 공연하시는 거, 협조하시는 거 이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예, 감독이 배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아, 이 무대에는 대본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연출자가 있어요라는 건 전혀 관객 모독이 아니다. 그건 당연하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와서 아이들이 막 하는데 뒤에서 막 누가 연출자가 앞에서 있었어요. 아, 이거 짜고 하는 거네. 저거 순 가짜네. 가짜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그 연출자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엔드 크레딧 얘기도 했죠. 예. 영화에 끝나면 그 엔드 크레딧에 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짧은 영화 한 편을 다큐멘터리 하나를 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여한다 그런 거죠. 한 번도
그 무대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배후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상력으로 본다면 꽃이 피어지는데도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우연은 없다. 충만 목사님 아들 건이가 여기서 1학년 다니다가 갔죠? 한국 가서 3년 있다가 독일어를 배운다고 한국 가서 했지만 어디 그게 됩니까? 한국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3년 있다 오니까 말을 다 까먹었는데 다시 적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갈 때가 이제 진학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인텐시브 코스도 하다가 그래가지고 저기 슈발박 무슨 김나지움에요 아인슈타인 줄에 들어갔다고 예, 잘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파게티도 더 먹었는데 건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고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예, 그래서 또 상을 좀 줘야 되겠는데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 가시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서로 합정연행 예, 안과 밖에서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예,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고 밖에서 그렇게 메가폰 들고 있지 말고 올라와 올라와 들어와 들어와 다 아시죠? 우리를 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꼭두각시 노름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역할을 줘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와서 하시지. 우리에게 와서 왜 이런 생로병사의 역할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와서 하시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멋진 무대의 인생을 주세요. 왜 이렇게 인생이 짧아? 영화 2시간도 뜰 땐 길어요. 공연 보러 가면요. 3시간이면 제가 3시간 어떻게 앉아있을까? 전 일단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공연 3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 인생의 무대. 인생이 70 건강하면 80. 요즘 100세 시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우리 성도들 요즘 새가족들 제가 신방하고 있는데요. 몇 가정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디아스포라로 인생을 멋지게 사는가. 근데 세월이 빨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인생은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봄에 좀 몸 좀 안 좋았고 그리고 가을에 무슨 일 좀 이렇게 바쁘게 있다 보니까 한 해가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이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록해 놓으려니까 기록할 게 없어요. 언제 지나갔지? 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는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속절없이 가지 않을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했죠, 여러분도? 네,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을까? 공부할 건 많은데 다 하지도 못했는데 밤이 왜 이렇게 짧을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밤이 하룻밤이 한 1년 되면 좋겠다. 그러면 한 1년 하면서 시험 공부 다 하고 공부 다 해버릴 건데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밤이 1년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뭐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요. 대학 가는데 6개월 이상 공부 안 해요. 그죠? 한 6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몇십 년 울고 먹는 거예요. 그때 대학 들어가면. 그죠? 예. 그러니까 한 그 6개월에, 6개월 중에도 그걸 다 공부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교회도 가야지, 또 뭐 해야지. 친구도 가끔 또 요즘 공부 안 된다.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또 6개월도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이 몇십 년을 커버하는 걸 보면요,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거죠. 네. 그때 한 3개월 만났던 친구가 평생 말로우면서 친구 노릇하는 거죠. 네. 그만큼 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시간은 그보다도 더 짧아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집회, 어느 한순간. 마틴 루터가, 예, 그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만난 그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또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그가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그때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몇백 년을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몇백 년을 지배하는 시간.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양육받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각성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남는 게 많아요. 예. 2022년은 무엇이 있었지? 무슨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일을 했지? 내가 어떤 사역에 또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잊혀질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 수가 놓아지니까. 예? 여러분이 축구 경기나 이런 걸 보면 뭐를 봅니까? 하이라이트 보잖아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득점 장면. 예?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어시스트하고 그 다음에 득점하고 그리고 관객들이 환호하거나 반응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그 장면들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많으면요, 예를 들어서 5분짜리 하나의 클립을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많아요. 비옥해요. 예? 나를 잡아맨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3시간을 보더라도 지루해요. 지루해. 똑같은 얘기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그냥 훌렁훌렁 지나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10년이 훌렁훌렁 지나가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10년 전에도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절단한 것 같은 10년 후에도 똑같이 절단 지나간 것 같아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마음의 결단도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휴스턴 서울교회 얘기했는데요. 그 예, 목장이 130개 있다고. 그 목장 하나마다 선교사 한 분들을 지원하고, 예, 그렇게 한다.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신학 공부 시켜서 그렇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기관 목사님들도 다 그렇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칠 때마다 새벽 기도든 모든 예배에서 헌신의 결단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 그러니까 거긴 침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세례를 받을 사람. 또 거기는 그냥 교인을 등록교인을 둘로 나눈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 다녀보겠습니다 하는, 예를 들면 뭐 입회교인.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참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하고, 예, 십일조 생활도 온전히 하고, 정말 진짜 등록교인이 되겠습니다 할 때는 다시 또 등록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뭐 회개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항상 다 앞에 나온대요. 앞에. 예, 앞에 나와서 자기가 헌신하고 결단한 것들을 이렇게 앞에서 적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보면 이렇게 다 눈물들이 얼룩져 있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 그건 참 좋다. 여러분들이, 야, 뭐, 너무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안에 특별한 시간들,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목장교회의 모델로도 쓰임받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장년들이 교역자가 한 명도 없이 그 목장마다 그 목자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이제 대개 안수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제일 헌신하는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기 때문에 뭐 분쟁이 있거나 마찰이 있거나 같은 말이죠. 네. 뭐 교만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고 예. 그 목사님은 예. 그래서 거기에 헌신자들 예배 때마다 헌신하고 그리고 등록은 했지만 아직 예수님 영접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매일 명단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다. 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이 정지된 시간이라는 거죠. 예, 특별한 시간. 말씀 앞에 서면서도 예를 들어서 아무 결단이 없는 우리도 결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결단이 없던 시절의 삶과 비교하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 받아야 되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냥 뭐 교회 학교 교사 뭐 찬양대 뭐 안내위원 순서별로 돌아오면 뭐 몇 년에 한 번 대표기도 사실은 긴장감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하고 또 기도 결단이 있고 그것도 내가 하기 싫은 결단은 다 피해가고 그냥 뭐 오늘 하나님과 좀 더 사귀어야 되겠다 순종의 말을 해야 되겠다 고운 말을 써야 되겠다 사실 남지가 않잖아요. 별로 남지 인생 결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명품들 좀 끼워넣자. 여러분들 옷장에도 보니까 뭐 핸드백도 있고 뭣도 있는데 무슨 잔치나 예식이나 갈리니까 뭐 들을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들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액센트를 줄 만한 게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사치라기보다도 아, 이때는 요거를 입어야지 예, 이때는 요거를 좀 들어야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억남을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거기서 거기 비슷한 얘기 그냥 뭐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가족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어디다가 유엔 가서 적용과 결단 나눌 수 있어요? 예. 유엔에서 하기는 좀 빠지지 어디다 내놔도 할 수 있을 거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드리면 특별해진다 그러면 특별해진다. 그리고 세월이 안 간다. 뭐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30년, 40년이 지나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버린다면 그건 여전히 속절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어제도 청소년 아카데미 신청한 아이가 자기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애가. 그런 메시지를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보냈다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뭐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도 그 김지연 대표도 이제 예, 보이스톡 메시지가 와서 뭐 영상을 찍는 감독 한 분이 따라와서 좀 같이 좀 찍고 싶다. 본인 자비로 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네. 학부모들을 하고도 만나서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기꺼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또 와서 예, 그렇게 정지된 시간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인생이란 그저 그렇게 가는 거야. 흘러가고 날마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새로운 것도 없고 자극적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는 예 그저 그런 인생.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독적인 것에서나 자극을 찾을 뿐 세상적인 욕망에서나 자극적인 것을 찾을 뿐 변화 없는 인생.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속절없이 지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거운 과제가 있거나
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예,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무대로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예, 긴장감 있고 멋진 인생을 주시고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시간 좀 들고 물질도 조금 들고 뭐 조금 드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힘든 일이 주어졌다고 우는 소리 예,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첫 때를 금방 옮기세요. 금방. 네가 못하면 거둬요.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나무를 세 그루를 심었거나 아니면 꽃을 세 송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뽑아야 되는 거죠. 별 수 없죠. 그리고 다시 다른 거를 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뽑고 뽑히고. 제국들에게도 역할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도 역할이 있었다. 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 구약 성경이 번역되고 그렇게 기억됐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언어 통일이 거기에 기여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톨레메우스와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아주 머리가 터지게 시리아 전쟁을 다섯 번이나 하면서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결국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죠. 예, 셀루코스가.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면서 예, 다시 안티쿠스 3세가 셀루코스 3세, 4세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미치광이라고 불리우는 예, 그래서 결국은 마카베오 전쟁을 야기했던 유대인들의 반발을 일으켰던 예루살렘에다가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극악한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얘기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전에 이제 아마 3차, 4차 시리아 전쟁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 남방왕과 북방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방왕은 예, 프톨레메오스 예,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알렉산드의 후예 예, 즉 그것도 헬라 제국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남방왕이 프톨레메오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예, 셀레우코스 왕국인데 예,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3세죠. 예, 남방왕 프톨레메오스 제국은 쉬워요. 프톨레메오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로 가는데 이 북방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예, 족보가 그 아들 순혈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셀레우코스 1세,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셀레우코스 2세, 셀레우코스 3세, 안티오쿠스 3세, 셀레우코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예, 셀리오쿠스, 안티오쿠스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거죠. 10절에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는 셀리오쿠스 2세이고요. 그러니까 주여. 그 프톨레메오스와 셀리오쿠스 사이에 그 시리아 전쟁을 다섯 번 하면서 서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정략결혼을 또 두 번이나 하잖아요. 예. 정략결혼을 두 번이나 하고 그게 네, 저도 보다 보니까 막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정략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있는데 정략결혼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이혼시키고 정략결혼을 시키는 거죠. 프톨레메오스 왕가의 딸을 데려다가 이 셀리오코스의 결혼을 시키니까 그 이혼당한 전처가 앙심을 품고 죽이고 축출하고 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키고 그게 셀리오코스 2세인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셀레우코스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셀레우코스 2세의 아들들이 셀레우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3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는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치령을 유지하고 있죠.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죠, 그 지역에.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을 헬라와 시킨 장본인이 이 안티오코스 3세인 거예요. 헬라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남방왕 크게 놓아요. 남방왕이 프톨레메오스 4세, 이 프톨레메오스 왕조라는 얘기고요.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예. 이겼다 졌다 해요. 이겼다 졌다. 그래서 프톨레메오스 4세가 남쪽 군대가 이깁니다. 이기면서 협상을 벌이고 이제 잠시 전쟁을 쉬게 되는데 14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군대를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시 붙어요. 다시 붙어. 예, 그런 가운데서 예, 프톨레메오스 4세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프톨레메오스 5세,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지역에. 거기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예, 자기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 정략결혼을 두 번째 시키고 예, 그래서 그 프톨레메오스 왕조를 자기 지배아래 두려고 하죠. 그게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전혀 모르죠. 근데 그 여자의 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이죠.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메오스 5세에게 주어서 정략결혼을 시키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그것을 헬라화시키고 예, 야심과 웅지를 키우는 거죠, 지역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이태리,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시 그 지중해 일대를 먹으려고 노리고 있겠죠. 그런데 헬라 지역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헬라 지역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하는 걸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이 시리아 전쟁의 1차, 2차, 3차, 4차, 5차가 피 터지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최후 승자가 있으면 최후 승자만 딱 먹으면 되죠. 예, 자기는 부전승이니까. 그리고 힘을 키우고 있다가. 그러고 있는데 안티오코스 3세가 결국은 예, 정략결혼으로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메오스 왕조를 묶어놓고 팔레스타인을 딱 차지하고 이제 선포를 하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크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로마가 군대를 파군합니다. 그게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오입니다. 스키피오. 스키피오를 집정관을 파견해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를 치는 거죠. 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로마의 그 군대 체제와 이 모든 것들은 예. 이전의 제국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 장군이 뭐냐면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오입니다.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마그네시아 전쟁이라는 전쟁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다 하는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네. 근데 예, 목사님도 모를 것 같다 그럴까 봐 제가 얘기를 그냥 하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 주여. 그래서 이 한 장군이 누구라고요? 몰라도 된다고. 스키피오. 네, 스키피오. 로마의 주장관 스키피오인데 마그네시아 전쟁을 해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를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리고 수치를 그에게 돌려. 수치를 어떻게 돌려요? 그 말썽쟁이 나중에 폭군이 되는 안티오코스 4세를 인질로 잡아가요. 인질로 잡아가서 14년을 데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지만 이미 허수아비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 이 전쟁에서 지고 로마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나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그 조공을 바칠 물건을 약탈하려다가 죽습니다. 베레 신전에 가서 그런 보물들을 약탈해가지고 로마에다 조공을 바치려다가 죽고 그 밑에 셀레우코스 4세 아들도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근데 셀레우코스 4세의 형제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잡혀가 14년간 있다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왕이 되면서 내가 정상적인 아니요 소시오패스요. 사이코패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에다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역사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나고 하시딤 거룩한 이들, 경건한 이들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 오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 독립국가가 한 100여 년 동안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헤롯 왕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모든 지형들을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 역사, 또 그 이야기가 이곳에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실 길이라는 면에서 이런 거가 배우 이야기가 궁금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헛다리를 짚으신 거예요. 요 정도 알면 다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현실의 역사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영화 보다 보면 왜 그 다큐멘터리 같은 부분이 약간 들어가면서 지루한 부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 부분은. 그러나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만세반석 예수님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큐티 본문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출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열방들을 사용하신다. 열방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온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 하면 몇 가지밖에 건질 게 없습니다. 그가 젊은 리더십이었으면서 상당히 인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언어로 제국을 통일한 그런 업적을 가졌다는 것. 그가 헬라화 시킨 것은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죠. 결국은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웠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디지털과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나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몇 부분들을 빼고는 사실 건질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똑같은 제국이 지나갔던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것도 말발굽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병력이 아니고 몇 사람이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그 some people,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리고 복음이 그 교두보를 통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을 쓰고 신약성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한국 사람 얼마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장사 좀 하고 자식 키우고 그냥 살았더라,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만세반석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역사가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옆에다 댔던 부목 하나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나무의 물주머니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제국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기여하고 쓰임받았던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고 흥청망청할 때도 사실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쓰셨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쓰임받는 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통째로 다 갖다 버리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꽃 피우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일에 쓰임받는 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저도 좋은 거는 패야 된다고. 예.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컬링을 하긴 하는데 예. 최근 들어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중심으로 예. 큐티 본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결단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맨날 결단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다 가서 뭐 사역하고 헌금 내고 그것만 결단이냐. 물론 그게 빠지고 결단이 되기도 쉽지는 않지만 결단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짧은 인생 왔다가 하나님 앞에 배역을 맡고 살면서 맨날 반응도 않고 저요? 뭐 하나님께서 부르셔 저요? Why me? 예. 예. 그러고 인생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예. 그게 너무 멋지고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살고 싶고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같이 주의 교회를 섬겼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동역자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휴스턴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130명 목자와 안소 집사님들. 예. 한 사람이 예. 목사님 한 사람보다 헐났다. 예. 목사님들 낮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헐났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예. 감사함과 기쁨이 빛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알렉산더 한 사람과 같습니다. 맞잖아요. 독일어하고 우리말하고 그것도 좀 잘하는 그런 분들은 알렉산더와 같아요. 예. 언어로 복음을 달리게 하잖아요. 보니까요, 영어, 독일어, 우리말 잘하는 사람은요, 뭐 비행기를 타든 비행기가 연착되든 비행기가 결항이 되든 외국을 가든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말이 돼. 예? 근데 우리는 영어권에 가가지고 비행기가 연착됐다니까 막 근심이 돼요. 말이 돼야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는데 저 사람이 아실 때는 돼요. 그냥 뭐 예스 노만 해도 말이 통해요. 뭐 대충 알아듣고 대충 말하면 되는데 내가 아쉬우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쪽에 살 얘기하고 딱 끝나. 근데 그걸 갖고 컴플레인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는데 이 아구먼트가 말이 짧으니까 잘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 언어만 언어가 되는 사람 일단 별로 걱정 안 해요. 우리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다 오다가 우리 제자반하고 하는데 제자반에는 이제 비즈니스 영어로 예, 경상도 충청도 영어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물론 통하죠. 통하긴 통하는데 굉장히 잘한 분도 많죠. 여기서 잘한 분들 당연히 잘하지만 한국에서 있었던 분들 중에도 아주 유창하게 잘한 분들만 그 중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또 누가 와서 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용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영어로 그냥 한바당 팍 멋지게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야 멋지다 싸우는 거지만 멋지다. 예? 예. 그냥 팍팍 쏴주면서 영어로 팍팍 하니까 내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인 거죠. 예. 우리가 그걸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달리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물건 팔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달리고 주의 말씀이 달리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렉산더 대왕이다. 복음의 인프라를 놓는 제국의 그 길을 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그렇게 남방왕 북방왕이 뭐 어쨌단 말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역사의 다리를 놓아가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런 뿌연 흔적들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존귀한 결단을 드리자. 그러기 위해서 7, 8월을 버린다. 휴가 가고 갔다 오고 하니까 7, 8월은 버려. 너무 아까운 거죠. 예. 이 아름다운 세월을 버리는 게 아깝다. 요즘 새가족들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신방도 못했던 분들 이제 신방하고 다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아요. 정말 누구 말대로 서럽게 좋아요. 그만큼 코로나 지나고 이러면서 보니까 날씨가 좋다.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세월을 이렇게 숨죽이고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지내고 있다. 뭐 돈이 좀 안 된다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서 움츠러 지내고 있다. 그 외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그러면서 세월을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건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이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그러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런 거예요. 예, 성도예요. 예, 어떤 이들은 뭐 교회가 거의 없어졌다. 미주 지역 특히 오렌지 카운티 LA 막 지역에 좀 살 만큼 사는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고 있대요. 코로나 지나면서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큰 교회들이 보면 예배실황을 이렇게 카메라를 잡잖아요. 청중들이 앉아있는 것들도 양쪽에서 자랑스럽게 잡아서 요즘 그거 안 잡는데요. 강단만 비춘대요. 왜냐하면 자리가 허황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당은 큰데 사람들이 안 앉아있으니까 이걸 카메라를 잡지 않는다고 선교사님이 그래요. LA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초토화되고 교회 안 나간대요. 그렇습니다. 이미 잠재적으로 시작됐던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세상에 묻어가려고 하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죠. 코로나가. 그래서 그 덕에 뒤로 숨는 거예요. 숨에서 점차 멀어져요. 온라인 예배드려 하다가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저희 종종 이런 얘기가 성도들의 마음에 뭔가 좋은 도전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줄까 염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각성의 신호인 거죠. 그렇죠? 각성의 신호인 거죠. 믿음이 병들어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냥 다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잘하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니 모두 다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한 발의 시대를 살던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성령 충만의 환상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고요. 사도행전적인 그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좋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우리가 그들 몫까지 결단 10배, 20배 결단하면 되죠. 남들이 안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죠. 복음의 웅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세 반석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한 장군이 나서 어떤 왕이 나서 그 얘기도 성경에 기록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집사가 나서 한 장로가 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알렉산더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의 전성기를 길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